성장증이라고 하면 아니 그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? 어디 계셨어요? 어디? 부자로 변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. 여러분은 변태어로 봉사할 수 있습니까? 많은 사람 만나고 예. 다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오늘 여기서 만나뵐 수 있을 줄 알고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예. 네. 아트만도 우리 저 여기 와서 오, 보시니까 우리 시민들의 열기가 아직도 12구 참사에 책임을 지지 않고 지금도 윤동구 장관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. 이거를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이것이 철거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니죠 여러분. 아니, 저 김성TV에서 철거돼야 될 사람들은 바로 저 사람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아 예 그렇습니까? 예예 예. 청취한 작품 같이 보시겠습니다. 그 아이 대해서 네, 해먹을 열심 아주 회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. 하필이면 이 작품을 그린 작가인 고댕입니다. 물론 김명입니다. 예, 김명희 씨가 대구에서 오뎅을 다음 19일 날 다시 서울에서 그 공판 비일이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19일 날 다시 올라오시잖아요. 이번에는 정말 국민 참여 재판과 또 정천수하고의 사건 분리 이거 해낼 수 있을까요? 너무 말 수가 없죠. 가슴 아프겠습니까? 상상하는 그런데 그 유가족들한테 그 젊은 정말 끌어내고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들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상식적으로 맞습니다. 석 달 동안 준비 기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준비 기일만 석 달 야 유례가 없는 사건입니다. 아 예, 준비 기일 하다 준비 기일 중에 어떤 나라에 윤석열 정부 하나 있습니까? 이 작품 안에는 예. 현재 자, 이 19일 날 다시 또 한번 어떤 그런 재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수대를 꼭 좀 들려주십시오. 예, 근데 뭐 그날 네, 저녁에 한 일정이 있는데 그 다음 날이 바로 서울 행선 날이라서 조금 표도 예매하고 준비를 단단히 해서 꼭 들려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자 우리 저 구독자 여러분들께 혹시라도 지치거나 또 포기하지 말자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.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종씨 모양입니다. 거리에 나온 사람 중에서 고야의 작품을 내 나이가 가장 많은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살고 있는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가지고 예. 뭐저노안 나오시더라도 정수대를 보고 난 뒤에 꼭또 윤석열 개새끼를 아침 저녁으로 여섯 번만 외치고 그러니까 예. 그렇게 해주십시오. 예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예.